자, 팩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. 업라이트 볼 때, 그 다음에 그냥 볼 때,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플라이, 루프 플라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. 전반적인 색깔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계속 이어서 찍도록 할게요. 자,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좀 이렇게. 자, 아니 되게 넓죠? 넓습니다. 뉴 아디카 이너 텐트보다 더 넓어요. 230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280에 230,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넓고 안에도 다 암막 처리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, 조금 아쉬운 거는 요 가운데 여기 고리가 하나 더 있으면 밑에 할 수 있을 텐데 고기 없어요. 고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자,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암막이 되어 있고 가운데 끈도 있어요. 뭐 걸 수 있게 끈도 되어 있고, 이번에 달라진 게 이 부분인데, 자,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둘로 나눠져 있네요, 이건. 자, 이렇게 거의 뭐지? 타프 밑에 있는 느낌? 얇은 타프 밑에 있는 느낌입니다. 이런 건 잘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타프 밑에 있는 것 같고, 자, 여기도 이렇게 창문. 자, 열어볼게요. 자, 창문 있고, 자, 여기도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. 자, 뒤쪽. 그 다음에 여기도 창문. 창문은 지금 썬블록 텐트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. 그리고 메쉬창 잘 되어 있고요. 딴 거보다 메쉬창이 조금 거친 느낌이 듭니다. 거친 느낌입니다. 자, 뭐 4인 가족은 충분히 쓸 수 있고, 앞에 타프 쳐놓고 여름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. 지금 안에 그 저기 열었는데요. 지금 플라이 덮개가 있긴 한데 이 정도 암막입니다.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빛이 들어와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겠죠? 밖에서 불 켜놓고 보면 텐트가 이쁠 것 같습니다.